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요, 또 뉴욕 증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비트코인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은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이유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외파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월은 간밤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범해서 반기 통화정책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인플레이션까지는 아직까지 멀었 라고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충분히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는 충분한 요인이 됐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의 영향이었을까요? 2년 후 국채 금리가 4.7%로 현재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골드 역시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젯밤에는 이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반등했던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사실 잠시 전에는 29,000달러 선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3만 달러 선 위에 도달해줬습니다. 현재는 3만 달러 선을 무난히 지켜주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1,890달러 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900달러 선을 탈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알트코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시황판에서 오랜 만의 초록불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마켓캡의 시총도 상승을 했고요. 우려감이 많았었던 솔라나 역시도 17달러 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리플 역시도 0.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상승률 나타냈고요. 관련해서 밈코인들의 상승도 두드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훈훈하게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 중에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데이터 분석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평균 보유율은 4.2%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4.2%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아시아인들이 2억 6천만 명이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미도 있었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5,400만 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의외의 성적 나타났습니다. 3,800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축소되면서 아시아 시장 자체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홍콩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까지도 겸해지게 된다면 이 시장 자체의 볼륨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랜만에 큰 반등 과 함께 마켓캡의 전체 시총도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 데이터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사적인 돈이다, 그리고 국가의 실수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을 흔들었었죠. 암호화폐에 관한 발언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돈이다, 암호화폐 산업 자산으로 그 유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파월은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돈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돈이 아니라 사적인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많이 허용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CBDC에 관한 언급도 이어가기도 했었고요.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사라질 것 같냐, 위태로워 보이냐라는 그러한 질문도 이어졌었는데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 자산과 산업은 유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일종의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유지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파월의 발언까지도 이어졌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모호한 또 의견을 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암호화폐 산업의 유지력에 관해서는 파월의 인정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발췌해 볼 수 있었던 간밤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상승 속에 갑자기 급등한 알트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밈코인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앞서도 도지코인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도지코인의 상승률보다 페페코인의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는 이제 전날 최저가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좀 놀랄만한 수치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40%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밈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거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장이 연출된다라는 데이터 통계가 있기 때문에 페페코인의 상승률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간 낙폭이 컸었던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가격을 회복해줄지에 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목요일 브리핑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